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정주환 박사의 키포인트입니다. 흰염증은 외고정장치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같이 의료비가 비싼 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죠. 그냥 병원을 가시면 되죠. 적절히 치료하지 못한다면 핀을 타고 염증이 파급돼서 골수염의 발생을 우려하기도 하고 이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 상황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핀염증이 심해지면 핀 자체가 헐거워져서 핀을 교체하거나 외고정까지 교체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핀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문제, 수술하는 의사의 수술적 테크닉, 핀 자체의 디자인,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 수술 후 핀 소독 프로토콜 등이 있어요. 가장 좋은 프로토콜이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 이미 나와 있지 않을까요? 답부터 알려드리면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 열심히 소독하시면 됩니다. 흰염증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타지현장 교정병원인 미국의 HSS라고 Hospital for Special Surgery라는 병원이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로즈브룩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들과 그 프로토콜, 저희 병원도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형외과 레지던트 선생님께서 보셔도 도움이 되기 쉽습니다. 흰염증은 타지현장술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의 여러 부위의 많은 수술에서 사용되는 수술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경외과에서는 외고정을 머리에도 사용하죠. 이 핀염증은 핀이 피부를 뚫면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면서 발생시키고 어떤 연구에서는 외고정 환자의 100%에서 핀염증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핀염증은 많이 생기는 문제인데요. 대부분 그냥 좀 덧나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대개의 경우 핀염증은 경구항생제나 상처 치료로 회복이 됩니다. 골수염과 같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4% 보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흰염증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저는 세 가지 상태로 나눠서 1단계 흰삽입 주위에 생긴 반응 단계, 2단계는 흰삽입 자리의 군체 형성 단계, 3단계는 흰삽입 자리의 염증 단계로 파악하고 나누어서 치료합니다. 1단계는 정상적인 생리 반응인데요. 피부색에 약간 변화가 있고 따뜻해지고 분비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태지만 통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개의 경우 72시간 내 호전됩니다. 2단계는 뚜렷하게 피부 색깔 변화가 있습니다. 빨개지고 따뜻하고 분비물이 나오고요. 통증이 있습니다. 이때 균배양 검사를 하면 균이 이제 검출됩니다. 3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에다가 고름이 나고 핀이 헐거워지고 균증식이 증가하면서 균배양 양성이 되고요.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많이 사용되는 분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환자들이 핀염증이 잘 걸릴까요? 환자의 문제로는 이제 환자의 나이와 치료받고 있는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콜라겐병이나 혈관질환, 스테로이드 복용 환자에서 핀염증이 잘 걸립니다. 흡연이 핀염증뿐만 아니라 상처 감염과 연관성이 높을 것 같아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죠. 흡연과 핀염증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사실 어려웠는데요. 흡연은 피하 콜라겐 합성을 저하시키면서 상처 감염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죠. 금연은 고관절이나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환자에서 상처 감염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처럼 상처가 있는 환자에서는 흡연은 금물입니다. 저는 키수술을 원하는 환자들 중에 흡연하는 환자들은 수술하지 말라고 권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외고정의 가장 큰 장점이 체중부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체중부하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진 형성을 높인다, 까치발을 줄인다, 재활을 빨리 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런데 체중관리 열심히 하면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은데 피부염증을 높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피내 피부 자극이 증가하고 피부 손상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증에 취약하게 됩니다. 이 점도 환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데 또 피부염증이 생기면 실망스럽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당연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정을 오래 차고 있을수록 당연히 염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관절과 가까운 부분, 연부 조직이 많은 부분에 피부염증이 더 잘 발생합니다. 무릎 주변으로 특히 안쪽에 살이 많은 부분에 이제 피부염증들이 잘 생기는데요. 연부 조직의 움직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피부 텐션이 높은 부분에 당연히 피부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삽입하는 피내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점도 환자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핀 삽입 숫자는 사실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만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핀염증 예방 방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실망스러운 부분은 가장 흔한 문제이면서도 딱 정립된 부분이 아직 없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큰 문제라면 해결책이 분명히 나왔지 싶은데, 특히 어떤 클렌징 솔루션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드레싱으로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 환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마른 거즈만 교환하는 정말 어찌 보면 게으른 방식의 드레싱과 매일 과산화수소로 소독한 소독 그룹, 그 다음은 일주일에 한 번 클로로헥시딘 드레싱을 한 그룹, 이 세 가지 소독 종류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죠. 그렇게 보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마른 거즈만 바꾸는 게 가장 경제적이다, 이런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었습니다. 0.9% 생리식염수 소독과 70% 알코올 소독의 차이, 그 비교 연구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0.9% 식염수, 과산화수소, 비눗물 마찬가지였죠. 클렌징 솔루션을 사용한 그룹과 사용 안 한 그룹에서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이후에 종아리 절골술 외고정 환자에서 클로로헥시딘과 생리식염수를 비교한 연구에서 클로로헥시딘이 우수하다,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균배양이 덜 나왔다는 결과였습니다. 통증에서 좀 유리한 듯 보였다, 경구항생제 사용이 좀 적었다, 하지만 주요 감염률이나 핀이 헐거워지는 문제, 신부 감염으로의 진행,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독제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결과였죠. 하지만 핀주위 균이 자라면서 생기는 통증, 항생제 사용 빈도에서 생리 식염수보다 클로로헥시딘이 유리한 것 같다가 결론입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최적의 소독 빈도는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주 할수록 염증 빈도는 떨어졌습니다. 감염률, 감염 정도, 항생제 사용 빈도, 진통제 사용 빈도에서도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소독하는 환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소독하는 환자보다 좋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베타딘 알코올에 대한 언급이 뚜렷이 없었어요. 샤워는 상처 소독의 어느 정도의 역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샤워 자체가 수술 직후부터 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샤워 후에 상처를 잘 말려야 하고 상처 소독이 필요하죠. 근데 수술 후 샤워에 대한 연구는 외고정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외고정 상처는 오픈된 상처라고 본다면 이런 연구들은 봉합된 상처에 대한 연구였죠. 하지만 10년 가까이 된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샤워는 필요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부염증을 막기 위해서 미리 항생제를 좀 먹으면 어떠냐 궁금해하는 환자분들이 꽤 있죠. 소용없습니다. 예방적 투여는 제 환자들 같은 경우 수술 2, 30분 정도 전에 정맥 항생제가 예방적으로 투여되고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외고정 환자의 피부염증 예방법.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를 정맥 투여한다. 수술 후 24시간까지 투여한다. 핀소독은 수술 후 2일째부터 시작하고요. 매일 하루에 한 번 소독하고 과산화수소와 클로로헥시딘을 사용하고 마른 거즈로 싸주고 수술 후 4일째부터 드레싱을 다 제거하고 샤워를 매일 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 4주부터는 수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피부염이 발생하면 과산화수소를 반 정도 희석해서 드레싱을 하시면 되고, 흰주위 반응이 일어나면 흰소독을 하루에 두 번, 활동을 줄이셔야 하고 체중 부하를 하지 않습니다. 흰염증이 발생하면 경구항생제를 투여하고 하루에 두 번 소독하고, 다리를 올려놓고 균배양 검사를 시행해서 균에 맞는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엑스레이상 핀주위 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핀이라면 핀을 교환해야 하고, 심한 경우라면 외고정을 제거하고 MRI를 찍어서 골수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MRI 촬영은 키수술하는 곳 중 저희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정두환 박사의 키포인트였습니다.